와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앞뒤 옆에서 달리는 차량의 움직임에만 신경 쓸 뿐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를 막기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모두 위험한 자동차 전용 도로로는 절대 다녀서는 안 되고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헬멧과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오토바이의 경우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모 착용은 필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이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음주 운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라면 자전거는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 오토바이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바꿀 때는 반드시 좌우측 지시등을 사용하며 차량과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의 복장을 하고 자전거에는 전조등, 후미 등을 장착해야 하며 반사판,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의 기본은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40대 주부 공주 씨, 고혈압이 있는 그녀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렀는데 혹시 넘버원이고 공주? 네, 맞는데요. 넘버원이고 일진? 우연히 여고 동창을 만나게 된 공주 씨. 사실 이들은 여고 시절 같은 불량 서클의 멤버였습니다. 그래, 근데 그때 우리 서클 이름 기억나니? 그럼, 내가 지었잖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 그렇게 너의 머리에서 그런 게 나오니? 다크? 서클! 그러고 보니까 다른 다크 서클 멤버들 보고 싶다. 그러게.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볼까? 그럴까? 20여 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나머지 친구들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수소문 끝에 나머지 친구들도 찾게 됐습니다. 한나란 씨에 모두 모이기로 한 다크서클 멤버들. 공주 일진 복희는 도착했지만 멤버 중 한 명인 추녀가 빠졌는데요. 어? 근데 왜 추녀는 안 오지? 얘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지각이더니 또 지각이네. 근데 공주야, 너 고혈압약 먹어야 한댔잖아.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어? 근데 물이 없네. 물 좀 더 달라고 해야겠다. 아니, 아까 먹다 남은 우유 있어. 이거랑 먹으면 돼. 우유랑 먹으면 안 되는데? 우유랑 먹으면 안 된다고? 왜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 약 먹는 것도 깜빡한 공주 씨. 물 대신 우유로 고혈압약을 챙겨 먹습니다. 바로 그때 다크서클의 마지막 멤버가 도착했는데 어머, 얘들아! 정말 반갑다! 누구세요? 나야, 나! 다크서클 추녀!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 다크서클의 모든 멤버가 뭉치게 됐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화끈하게 놀아보자. 먹고 죽자. 근데 어쩌지? 난 고혈압 때문에 술은 좀. 그럼 공주는 와인 마셔. 와인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고혈압에 좋대더라. 어, 그래? 어. 자, 우린 맥주 먹고. 공주 씨는 와인을 조금 마시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옆 테이블에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했던 공주 씨. 근데 옆 테이블에서 담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네. 그러게, 자리 옮길까? 야, 가만히 있어봐.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겠다. 일진아, 됐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참아. 나 오늘 말리지 마.